리버 하나 정도 이런 거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에요. 송병준 선수 모아둔 드래곤 병력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산 면역과의 싸움에서 누가 유리하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언덕 위쪽으로 올라와서 좋은 위치에 테란이 자리를 잡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송병준 선수는. 예, 좀 쉽지 않아요. 이인여 선수. 네. 하지만 일단은 영역을 확보해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 네. 여기 멀티 확보가 이제 차후 반전을 네. 일으키기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요. 송병준 선수는 여기서 셔틀 컨트롤도 좋지만 발업질을 네. 빨리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시즈가 풀었어요. 시즈 풀면 달려듭니까? 네, 시즈 풀레 하고서 네. 들어가고요. 아직 뒤쪽에 질러서 소스만 죽였죠. 질러 떨고 네. 있죠. 여기서 밀리면 리버 달았어. 리버 달았어. 이은혁 선수 역전 안 나오거든요. 자, 리버 1타 더. 리버 하나만 달았어. 밀어내네요. 손정구. 네. 리버 다 죽었어도 지금 어느 정도 제 역할 네. 했습니다. 나온 탱크는 이제 몇 개 안 되면 질러 사는 것 같기 때문에 SCV들이 그 드래곤이 탱크 점사하고 있는데 탱크 수리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요. 네. 역시 차라리 예, 드래곤들이 달라붙지 네. 못하도록 앞에 나가서 태란전의 손명구입니다. 네. 역전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곳인데 이윤여 선수 이제는 뒤가 없어요. 문제는 발업질러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 리버를 제압하고 나서 이윤여 선수가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으면은 희망이 좀 나오는 거였는데 그때 송병구 선수가 그 타이밍을 주지 않고 드래곤들을 쫙 전진 벤치 시켜서 이윤여 선수를 병력들을 언덕 아래쪽으로 물린 거. 예, 네. 그게 정말 너무 좋았고. 뭐 이런 타이밍에 마지막 그 희망이라는 것은 벌처를 통한 게릴라전. 하지만 그에 대한 포토캐논의 대비라든가 네. 그 어떤 것도 이윤여 선수가 손 쓸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이 돼버렸습니다. 거기 드래곤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상대는 지금 게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지금 네. 탱크가. 이 타이밍에 멀티 하나 더 가져가도 되죠. 송병구 네. 선수. 아 이윤열은 지금 뭐 역습을 하고 있어. 뭐 한 군데 게스 먹으려 그게 뭐 그거 좀 네. 뭐 이 코스는 이제 뭐 한 4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네 이윤열 선수 아까 송병구 선수가 뭔가 네, 뚜렷하게 무리를 한다거나 패착을 두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지금 그 구치기 모드로 들어가면 이거 프로토스가 네. 무난히 이기는 구도로 현재 가고 있고요. 차라리 멀티를 좀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탱크가 갇혀지고 지출하기보다는 애초에 바이언 이후로 좀 압박을 하든가 그 타이밍 시간을 주다 보니까 송병호 선수가 리버 나올 시간이 있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버를 뭐 리버 대박까지는 좀 최대한 오래 살리면서 상대편을 압박을 했거든요. 귀찮게 만들었거든요. 네. 현재 상태에서 게스 멀티만 안 주면 됩니다. 네. 송병호 선수. 그리고 벌써 송병구는 한 군데 이렇게 추가 게스 벌써 먹고 있고 일곱 쓰고 돌아갈 거예요. 아, 이윤여 선수를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데요. 네. 여기 멀티 가져가면 네. 타겟에 올려도 됩니다. 여기 멀티를 가져가게 됐을 네. 경우에는요. 자, 이윤여의 저항이 뭐 완강하다 푹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가도 되고 힘을 잃어버리면 됩니다. 게스 멀티가 제일 먼저 상대편 하나고요. 아 지금부터 이제 이 맵의 특성이 더욱더 테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자원적인 타격이 전혀 없죠. 네. 네. 뭐 그리고 또 이윤여 선수가 추가 게스 멀티를 가져가는 곳이 완전 평지 아닙니까? 완전 평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캐리어를 가지 않더라도 질럿 드래곤 위주로 모아서 지상군만 가지고도 사실 그렇죠. 승부가 네. 됩니다. 완전히 그 열려있는 개활지에 테란이 멀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이런 상황. 뭐 한 셔틀 두 개 정도 갖고 있고 지금 인구수가 50 차이가 넘게 나거든요. 네. 이제 곧 셔틀 두 개네요. 예. 네. 손병호 유닛 꽉 차요. 200으로. 그 전에 한번 바꿔 주니까 자원도 안 거든요. 네. 발업 질럿도 갖춰져 있고. 옆구리 치네요. 옆구리 치네요. 이거 어떻게 막나요? 네. 옆구리 치는데 1번은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야, 근데 이윤열도 어떻게든 결사 항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이윤열 선수가 앞마당 위주로 병력을 배치하고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약점을 또 찔러가지고 드래곤들이 본진 네, 다리 건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본진으로 들어가면은 야 질러서 앞장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본진 깨졌고요. 들어갈 수 있죠? 네. 이거 어떡합니까? 이윤열 선수 탱크가 없기 때문에 괜히 지금 쉽지 않아요. 네, 괜히 여기 그 좁은 데서 멀리서 CG 탱크 포격 쫙쫙쫙 맞지 말고 아예 뭐 앞마당 센터만 깼으면 아 그렇죠 예 약간 뒤로 몰라서 시드 탱크에 맞지만 않은데 그럼 벌써 다 죽으면 어떨 건데 탱크는 나올 게 뻔하거든요. 평소의 상황이라면 이런 유닛 소모가 프로토스에게 도움될 게 없죠. 하지만 자원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고 예 유닛 소모를 맞고 모전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앞마당 멀티 하나 파괴한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는 없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도 지금 뭐 토스의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앞마당 멀티가 깨지고 게스 멀티를 돌리게 되면은 테라는 오히려 조금 나아지긴 나아진 거죠. 근데
네, 지금 뭐 프로토스가 좀 뭘 해도 좋은 네. 상황이긴 하네요. 한번 네. 소모할 네. 때마다 새로운 유닛들이 추가됩니다. 그래도 선수들은요. 네, 제 경기를 펼치지 않겠다는 이윤여 선수였던 그 집념이 사실 불타오르고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건데 상황이 송도 선수가 많이 유리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윤여 선수의 그 어떤 그 방어력이 네. 대단합니다. 글쎄요 네. 진짜 아 밀어주러 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지금 이윤자를 버티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예, 투혼을 그렇죠. 불사르고 있는 거긴 한데 아 근데 사실 그 송병호 선수가 이제는 지금 정도 타이밍에는 어우 이거 수비가 너무 강고해서 안 되겠는데 이러면 지금 정도의 지상군 유지하면서 스타게이트 동시에 둘 올리고 플리피콘 직구 스타게이트 하나 늘리면서 3스타게이트 돌려도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뭐 하이템플로 추가되면 쇼 한번 하는 겁니다 송병구. 그렇죠. 네, 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아마 스타게이트를 평소 같으면 올렸을 수도 있겠는데 뭐 송병구 선수가 이은여 선수의 어떤 방어막이 두텁고 잘 뚫리지 않자 네, 어떤 변수를 두기보다는 네, 질만 좀 하이템플로 추가한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병력 100, 곧 200 가까이 되는 병력들이 갑니다. 뭐 그래도 아비토까지 추가를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아무튼 그냥 송병구가 유려서인 합니다. 그냥 가고 있어요. 하이템플러가 먼저 하이템플러 쌓이고 있어. 탱크 쪽으로. 네. 아, 그렇죠. 탱크 라인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근데 질럿이 너무 많아. 질럿이 너무 많네요. 질럿이 너무 많아. 질럿이. 스콤을 워낙 잘 썼다고 해도 원래는 지금 송병구 선수가 효율적인 싸움을 해준 건 아니긴 한데 네. 효율이고 뭐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상관이 예. 없죠 지금. 네. 지금 상황에서 효율을 따지면 안 되거든요. 네. 10의 병력을 가지고 한 5, 6하고만 바꿔줘도 송병구 2등인 거예요. 네. 인구수가 뭐 7, 80 이상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야 여기도 못 지키겠는데요. 아 제 경기 분위기로 지금 갑니다. 아 앞서 그 체험을 보이신 분 아무래도 이로드 쪽이 네. 야 이렇게 멋지고 싶다만은 네. 계속 바닥 공격을 밀어붙이거든요. 네. 이런 멋진 마인 대박이 결과 아니게 느껴질 그렇죠. 정도로 네. 지금 차이가 붙였습니다. 큽니다. 붙였어요. 네. 여기 게스기도 깨지면서 게스 마릅니다. 이윤현 청에스가 거의 다예요. 본진다운 다 떨어지고 다름없고요. 야 그래도 버티는 이윤현 하지만 네. 힘이 점점 소진되고 있어요. 가상 네. 들이 붙고 있습니다. 송병구는 돈 많이 먹으니까 계속 붙고 있는데 네. 유닛 카운트는 더블 스코어. 네, 이은여 선수가 그 눈물 경기에 맡고 있는데, 아, 막 여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초토화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결국 막아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시가 몰래 멀티 이렇게 진행되면서 돌아가더라. 이런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예. 네. 인구수가 네. 이제 100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30밖에 안 돼. 이은여의 병력이 거의 없다는 네. 거예요, SD 빼면은. 이거 막은 거 자체가 정말 놀랍게 느껴질 정도예요, 네. 진짜. 예. 아, 에스시비가 다입니다. 거의 에스시비가 다예요, 이윤열은요. 순수 물량의 송병구 선수도, 네, 테란전에. 제재! 이윤열 상대편의 초반 그 전진러시를 잘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건 남긴 남았어요. 차라리 그거 맞고, 베럭스 하나도 늘려서, 아예 박하닌 바이오닉으로 그냥 승부를 갈 수가 없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아, 그거 아니면은, 예, 그 이. 글쎄요, 그때 제가 그 이은열 선수의 의도를 좀 잘못 파악을 했었는데, 투팩토리에서 모두 에드온을 달길래, 탱크 위주로 생산하기 위한, 에드온 두 개,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탱크 위주로 쭉쭉 뽑아서 머리 탱크를 봐서, 고전적인 머리 탱크 조이기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다면은, 보다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은열 선수는, 예, 벌처 업그레이드 위주로 해가지고, 예, 벌처를 섞었고 그 타이밍에 끝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그걸 송병구 선수가 환상적으로 막아내고 나니까 경기가 또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네. 아, 양 선수들의 수비 능력이 정말 빛났던 그런 경기였는데 결국은 송병구가 일정 시점 되니까 계속 많이 먹고 못 먹게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윤열이. 네, 이것이 뭐 이윤열 선수가 일방적으로 적다라기보다